어디서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야, 어디서 봤는데? 이백이야. 태훈이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inner Cruz. 자, 지금부터 미션을 전달하겠습니다. 미션이요? 미션, 게스트를 찾아라. 게스트? 여기 있어? 자, 준비, 시작! 걸어가요? 찾으라고요? 뛰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가 어디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부산이랑 연관이 있는 연예인일 확률이 좀 높아. 부산 사나이. 쌈디! 사이먼. 와이디! 쌈디, 쌈디! 맞네. 아니면 최민식 씨 아닌가? 부산 하면 사실 좀... 늙은 사장님. 잘한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려면 래퍼분이 필요해요. 래퍼? 래퍼. 부산 출신 래퍼가 누가 있지? 내가 뒤적거려도 되는 건가? 아이고, 노조 없이 힘든데. 내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 한규랑 전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여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의 첫 게스트로. 오. 근데 뭔가 책임감이 막중한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해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 내가 봤을 때. 소주 한 잔만 더. 가자! Let's go! 예! Yeah. 너 죽었어, 일로 와! 누구야? 야, 여기 왜 이렇게 좋냐? 우와. 약간 63 빌딩 같은 느낌 나는데? 아, 63 빌딩? 언제쯤 63 빌딩이야? 어? 사진 찍어주나 본데? 저 홍일 때는 일로 와. 바로 나와요? 100층에서 봤는데. 자, 그래도 우리 지금 우리 미션을 잊지 말자고요. 아, 맞다. 100층으로 가서. 우리 게스트 찾아야 돼, 게스트. 네. 어우, 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쁘다. 무서울 것 같아. 우와, 우와, 이쁘다, 이쁘다. 오, 벌써 우와, 되게 빠르다. 이게 100층이야? 우와. 오. 와. 대박. 컴온. 야, 오늘 날씨 봐, 진짜 흐리다. 미쳤다,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린 거야? 약간 미니어처 같아. 우와, 대박이다. 휴, 장난 아니다. 사진. 아, 액자도 사야 되는 거 그죠? 네. 어, 절제 우리가. 수시네.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이거 하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가시면은? 네가 사주는 거니? 네 개 주세요. 결제 여기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매니저님. 결제. 어, 이거 진짜 우리 지금 이거 우리 진짜 이거 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뭐 버커 없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자, 빨리 게스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 위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름표 뜯는 것까지 다 염두를 하고. 아니, 뭐 이름표를 왜 뜯어? 런닝맨도 아니고. 이름표를 찢어야 돼? 왜 런닝맨이야? 이게 런닝맨이냐고. 아하, 넌 뒤졌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어, 도망. 일로 와. 여기서. 어, 아니네? 아, 왜 도망가는 거야? 방송 욕심이나 왜 도망가냐고, 사람 심장 떨어지게. 그대요? 못 듣는 게 없잖아. 오늘 게스트? Nope.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연예인 같이 보여가지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쉬어 좀 하고 올게. 나 진짜 쉬어할 거야. 게스트도 찾아보고. 게스트? 아니에요? 아, 어떡해. 아, 여기다, 여기. 무조건 여기네. 여기 뭐 어디 카페 안에 이렇게 계시거나 이럴 수 있어. 실례지만 안에 잠깐만 살짝 볼 수 있을까? 없어. 잠깐만, 어디 보자. 몰랐어. 전혀 몰랐어. 이게 뭐라고 쫄리네. 혹시 뭐 여기 좀 연예인 같은 사람 본 적 없으세요? 여기 없었어요?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오, 귀엽다. 뭐 하나 살까? 스티커인가?
게스트는 다른 분들이 찾을 거예요, 선생님. 아, 지금 그 구경할 때가 아닌데? 게스트를 찾아야지 구경할 때가 아닌데? 아, 게스트가 이거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왜? 선생님 아니시죠?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에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나 알겠다! 왜, 왜? 어, 뭐야? 어딨어? 여기 있다! 나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요, 게스트! 누구야? 한혜! 어? 야, 왜 찾았어? 야, 한혜가 여기 왜 있어? 찾았어? 한혜야, 한혜! 왜 이렇게 조용해?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근데 어.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근데 죄송한데 그 한 곡 더 남았어요. M분의 1로. 그래. 야, 이걸 했어야지. 자연주의 누가 알아, 이씨. 편한 옷에 발에 플립플랍. 플립플랍. 둥근 식탁 위에 식사. 아, 예. 먹어 치워 가볍게.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부모님 기대는 교복을 갈아입고 야적 시간이 난 쉬운데 꿈 깨는 것이 만보래 전부 가져가면 되고 무릎 따라 나의 눈에 다 말아먹을 테니까 라인 오면 또 준비를 숨대는 것도 먹어 너네 배고픈가 알아 비참한 먹은 넙살이 없는 마무리 척 어디로 다 털어놔 샤라틀로 술이 재밌는 거 버려봐 여기 경쟁이 아니야 나눠보는 거지 우리끼리끼리끼리 준비됐으면 Why Not Crew F분의 A로 한 번 더 F분의 A로 F분의 A로 F분의 A로 감사합니다 우와 야 우와 난 왜 직원이 이렇게 내부 잘하나 했네 제가 오늘 첫 게스트라고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아~ 그건 안 가져오셨는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근데 미션이 너무 많아서 구몬하는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체력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체력 한 번 또 보여줘야 되나? 괜찮아요. 체력은 아직도 안 돼. 미션. 시그니처 3종 게임. 대표 예능의 시그니처 게임들을 완벽하게 소화해 예능 초보에서 예능 고수로 거듭나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나만 하라는 건가? 일단 한혜 씨가 제일 하수는 하수인 것 같고 지금. 아 제가요? 너무 수줍어 하시네. 지금 노잼이에요. 자, 제가 쉬어야 할게요. 네.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냥 와인 하면 돼. 그냥 와인 하면 돼. 눈치껏 낄낄 빠빠. 부산까지한테 눈물 날 것 같아. 자. 시원하게 합격해. 하나 둘 셋 쉬어. 와인 한혜 씨 그냥 시원하니까. 장소로 오셨고요. 저희 한혜 씨와 더불어서 또 즐거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즐거운 톤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번 미션은 단체전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예능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게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게임을 한번 할 때마다 벌칙이 하나씩 걸려 있고요. 게임이 모두 끝나면 벌칙을 수행한 상태로 해운대 전망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곳에서 버킹을 펼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벌칙 보여주세요. 아니, 게임도 공개를 먼저 공개하네. 벌칙을 먼저 공개하네. 네. 뭐야? 뭐예요? 뭐 봐봐 나도. 오재미 점을 찍어야 된다고요? 오재미 점은 여기네. 어, 좋지 뭐. 첫 번째 게임은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요? 나 이거 한 방에 맞춰요. 이거 네, 순서대로. 이거구나. 형님 이거 뭔지 아세요? 있어? 인물 퀴즈? 뭔데? 뭐야? 제가 말했잖아, 좀 멋있다고. 아 근데 창모 형은 제가 그때 쇼터뷰 할 때 했었는데 안면 인식 장애인인 거 아무도 모르던데. 야, 어, 낑깡 송영석 선생님, 장효림.
컨셉이야. 우리는 알아? 나 이번에 진짜 맞힐게.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집중! 갑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하나, 둘, 셋. 싸이! 아, 이거 쉽다. 어, 근데 순간적으로 강호동 씨인 줄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아, 제발. 야, 이거 몰라? 셋. 자, 실패. 보자마자 했는데 왜 갑자기 정을? 아, 저 진짜 완전 예쁘게 살짝 하고 있다니까. 아, 살짝 한다면서 이렇게 오래 해. 일로 와. 예쁘게 찍어. 정신이 없어요. 아, 왜 영상이냐고. 일로 오라고. 아! 야, 너는 은비는 진짜 못해 보인다. 은비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준비됐습니까? 파이팅! 파이팅! 집중, 집중! 파이팅, 팀 홀리! 집중 계속했어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조정식기부터. 하나, 둘, 셋. 나영석! 하나, 둘, 셋. 유재정 선생님! 어려워. 한일씨. 네. 봉준호. 오, 그래. 나 깜짝 놀랐잖아. 박순환의 네, 저는 다 알죠. 자, 은비. 하나, 둘, 셋. 아인슈타인. 오! 오! 기억만 하신 거 맞아요. 나 혼잣말이었어. 에이, 혼잣말.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랬어. 나, 아니야, 원슈타인이라 그랬어. 나는 없지, 나 정해지는 건 없지. 난 말해, 지금. 누가 여기서 10m 아니냐고? 냄새 봐라. 예? 아, 진짜 이상해, 냄새. 헐, 저는 또 귀엽네요. 귀엽다. 아, 이거 재밌다. 너무 느껴요. 재밌네. 야,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일로 와봐. 저다 개멋있다. 야, 너 멋있는데? 야, 너 개멋있다. 잘 어울려. 너무 멋있다. 너 아마겟돈에 나왔던 사람 같은데. 참으래, 야, 은비 저거 씌워봐. 은비 진짜 잘 어울려, 저거. 어, 나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야! 어디서 봤는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 다음 퀴즈.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아이,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 이거 어려워. 이거 이제 우리 약간. 잠깐만, 이거 제가 자리 배치 이대로 가도 되겠어? 은비 나 자리 바꿀래? 네. 아니, 자신 없는 사람이 한번 하는 대로 가야 돼. 한 번 하는 대로 가야지. 자, KCMC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은비 씨가 두 번 하는 겁니다. 네. 은비가 두 번 한다고요? 피디님, 그거는 근데 채널 15야 스타일이고. 채널 15야 스타일. 우리는 모비딕 아닌가요, 모비딕? 모비딕인데 채널 15야 걸 좀 뺏겨왔어요. 우리는 다 짬뽕이야. 아, 짬뽕? 어, 우리는 그래서 똑같이 해서 욕먹고 바이럴 되는 게 목표. 아, 근데 무슨 음악 가세요, 혹시? 저 힙합이요. 아, 저 모르세요? 춘천하면 닭갈비. 그럼 오케이. 자리 바꿔볼까? 그렇게 되면 정식이 형이 가는 게 맞아. 아나운서니까. 내가 지금 좀 나대는 거 같은데 이러고 틀리면은. 설치지 마요. 오케이, 알았어. 나 이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이심. 전심. 선고. 마비. 고진. 감내. 동병. 쌍년! 야, 아이돌한테 쌍년을 시키면 어떡해. 쌍년. 오케이. 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발음. 자, 결초. 보안. 인과. 흥보. 세용. 치마. 어부. 지리! 오케이! 오케이! 금계! 일하! 운전! 박대! 어! 우리 너무 똑똑해! 맞잖아! 문자! 야! 이정! 야! 우리가 이래도 수준이 좀 있어! 우리가 수준이 좀 있어! 아니, 나는 좀 기분 나쁜 게 문제 수준을 보니까 우리를 개혹으로 보네! 아, 뭐 개바본 줄 알아요, 우리가?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 우리 꺼벅이 사자성어 다 읽었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있어, 이게. 몸빼바지야? 아, 의상이야? 아, 의상 너 나쁘지 않다. 내가 아까 입었던 건데? 내가 아까 저런 거 입었잖아. 너 지금 입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이게 벌칙 의상이란 말이야. 내 옷인데?
아니 지금 정식이 형 옷보다 예쁜데요?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야 이거 난 들어가지도 않아. 뭐 유아용 옷을 주는 거야? 이거 뭐 누가 어떻게 입으라고 이거를? 어? 참나 배려가 1도 없네. 융통성이 없어. KCMC부터 가겠습니다. 감지, 덕지, 거두, 절미, 견물, 생심, 경거, 아... 경거. 네? 망동. 망동! 어, 했잖아, 했잖아. 했어. 아, 너무 티났어, 너무 티났어. 아, 승희. 아, 지웅이 알려주라니까. 눈썹 지우개. 모나리자. 아리바 모나리자. 오케이. 뭐 뭐냐? 뭐 알아? 뭔지 알아? 형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알아들은 게 없어요. 아, 괜찮아. 느껴 그냥. 느껴. 너무 혼란스러워. 기심이에요. 느끼라고. 아, 알겠지. 뭘, 근데 도대체 뭘 느껴야 되는데? Feel. 흐름. F-E-L-L. F-E-L-L이요? 아, feel. 페리인데. 아, 페리냐? 네. 아이씨. 자, 어? 가겠습니다. 탑지우기가 됩시다. 네. 네. 자. 나 이렇게 대답해서 처음 봤어. 은비 씨. 자. 오리 하나 둘 셋 무중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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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군 하나 둘 셋 고군 하나 둘 셋 군수 군투 군수 군투 고군 분투 아니야 고군 분투 아 진짜 아나운서가 뭐 하는 거야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 야 나도 알았어 너무 실망스럽다 이거 얘 진짜 이거 해도 둥근 애네 이거 진짜 형 어 새끼 지금 시들었네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고 있어 이게 야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니 한혜 씨가 예능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를 지금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네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저요? 어 TVN에서 왔습니다 TVN? 네 새끼 좋은 데서 왔네 이 새끼라 아니 게스트한테 새끼는 좀 게스트인데 미안해 아 누구의 자식 어 그치 누구의 자식 이 얘기를 한 거야. 저 아까 부모님 오셨었어요. 아 진짜 네. 내가 너무 존경하신 내가 너희 부모님을 늘 마음속으로 존경해왔던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너 지금 누구 같은 줄 알아? 누구 같아요? 누구 야 그 있잖아 세호랑 같이 있는 애 누구니? 창이요. 창이 아 남창이 씨다. 남창이 같지 않냐 지금? 나 야 어, 창이 형 닮았던 소리? 어 종종 들어요. 어. 자, 세 번째 이제 퀴즈는 브랜드 퀴즈입니다. 아, 브랜드? 제일 좋아하는 오케이. 브랜드. 네. 자, 소주 이름 하나, 둘, 셋. 처음처럼. 맥콜. 맥콜? 아, 진짜 왜 그래? 이 형 금전 싫어한다고 술 안 마셔. 아, 단백질인가 나한테.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네. 이거는 그 내가 진짜 술을 안 먹잖아. 네. 술은 빼줘요. 그러면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아, 바람. 네, 가시죠. 그 대신에 상의탈의 하고 해도 돼요. 상의탈의. 그거 말고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가슴으로 박자 맞추게 할게요. 아, 니 그거 이런 식으로. 최악이야. 그러면 저 박자에 맞춰서 랩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되잖아. 오케이, 야, 보기 싫은 사람 다 눈 가려. 나 너무 보고 싶어. 노래 아무거나. 붕, 빡, 붕. 오케이. 오케이. 예. 내가 가르쳐줄게 리듬 타는 법. 드럼 치기다 사이로 그룹 이어가는 법. 물론 내 랩 따라하는 너여야 지나지. 여기 이 노래 주인 알지? 예.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안 준다면은 진짜 제작진 양꼬치다. 자 그러면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은행 브랜드 하나. 잠깐만 우리 자리 좀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자리를 바꾸고 싶은데 왜? 은행을 왜 얘기하냐고 이 새끼야 마지막 퀴즈 가겠습니다 은행 브랜드 하나 둘 셋 우리 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 신한 부산은행 수협 K뱅크 새마을금고 세상은 요지경 잘한다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돈 2만 원씩 내게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토크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캐시엠 형 옆에서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밀려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진짜 계속 밀려나. 나 거의 계속 밀려나. 상우 스타일 3두 토크. 와 진짜 개 마구잡이다. 와 창문지 계단 아니야? 동대문 그 패션위크 이런 계단 내려가.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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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위크. 아 DDP 스타일이네. 아 우리 이거 좀 멋있게 걷자 그러면. 네. 저 포토를 해서 한식 어야 된다. 아니 한혜씨 너무 꼴보기 싫게 좀 멋부린 것 같아요. 꼴보기 싫게 좀 멋부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자존심 상하게 나는 벌칙 의상 안 주냐고. 왜 나는 왜 의상 입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벌칙 의상 입고 와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 너무 상하네. 할 수 있을 만한 노래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신나는 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변의 연인들은 그게 다 같이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다 오셨습니까? 이야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네,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모습이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흥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와. 반주 주시죠. 반주 주시죠. 가자. 와 여름이다. 잃어버린 사랑으로 여기에 왔다고 돌아가면 나 역시도 혼자 사랑을 잃은 여행을 다 바닷가로 Everybody. 빨리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이트 크! 저는 탈퇴하겠습니다. 탈퇴! 탈퇴! 저는 탈퇴하겠습니다. 어, 잘 가. 애초에 껴주지도 않았는데.